여러분 몸이 인체가 이러면요. 하단전에서 신장 사이라고 하는데 고전에서는 이 하단전 자리가 제가 찾아보면 배꼽에서 한 5, 6cm 아래예요. 거기에서 불을 탁 붙이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수리까지 올라가면요. 시원한 물이 샘솟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불 때문에 아랫배는 근데 원래 물의 자리고 머리가 사실은 불의 자리인데 불 가운데 물이 있고 물 가운데 불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불이 힘이 세지게 되면 기화돼가지고 상단전으로 올라갑니다. 척추 동맥을 타고요. 그러면 열기가 가득해서 구름이 하늘로 올라간 격인데 근데 이때 이 냉각점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비가 돼서 다시 하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몸 앞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요, 실제. 요 그림이 되게 정확한 그림인 거예요. 요 그림 있죠? 요게 그 불, 이불 속에 있는 물, 점을, 물의 시작점. 물의 시작점을 원전 그래요. 정액의 시작점이라고. 요 기운의 시작점을 원기 그래요. 기운의 시작점이라고. 그러니까 물 속에, 이 원정의 광대한 작용 속에, 물작용 속에 기운의 시작점이 있다가 기운이 시작되고. 태극이 원래 요 시작점을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음기의 시작점이 여기 원정입니다. 냉각시켜서 물처럼 흘러내리. 저는 명상, 소주청을 갖고 연구해보면, 이게 이렇게 배에서 도는 소주천은 심장까지 안 가요. 명치까지만 가는데 요 명치도 이제 심장의 관할 안에인데 요것만 봐가지고 여기서 그렇게까지 명치에서 냉각돼서 하단전에서 타올라서 올라왔다가 명치에서 냉각돼서 내려가는 거를 그렇게까지 못 느낍니다. 근데 심장의 중단전에 집중을 해보면요. 저기 몸 앞뒤로 척추로 올라갔다가 심장을 지나서 몸 앞으로 물이 흘러내린 요 사이클이 또 있어요. 임동맥인데 여기만 도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중단전으로 내려오면 그때 보면은 요 심장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리는 사이클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원정이 여기서도 물이 시작된다는 거를 체험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이건 아직 소주천 단계예요. 요 배에서 도는 소주천하고는 보다는 좀그 약간 다른 경로지만 요것도 결국은 소주천밖에 안 되는 게 심장과 신장 사이의 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뇌가 들어가면 대주천인데 뇌는 하늘이거든요. 하늘이 끼면 대주천이 돼요.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냉각돼서 내려옵니다. 내 몸에서 겪은 이 자명한 현상이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 태극 음양오행 그대로라는 거 알면요. 팔괘도 그대로 돌아가요. 팔괘가. 제가 팔괘로 지금 설명 안 드려서 그렇지. 용호비결책에는 팔괘로도 다 설명돼 있습니다. 그게 내 몸에서 그대로 현상이 일어나면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음양오행 팔괘 그거 미신 아니야? 그럴 때 미신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내 몸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미안하다. 나는 음양오행 팔괘로 살아간다. 이러실래요? 미신인데 왜내 몸은 미신에 따라 돌아갈까? 이러실래요? 미신이라는 게 미신이죠. 내 몸에서 다 확인한 거예요. 옛날 도인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란 거 알고, 그러니까 음양오행이 어디서 굴러가는 걸이 양반들은 확인하겠어요. 내 마음작용밖에 없어요. 음양오행을 어디서 확인해요? 내 마음작용에서. 내 마음작용 중에 제일 내가 실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가까이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내 몸뚱이에요. 남의 몸뚱이가 아니라. 천지 우주가 아니라 내 몸뚱이에요. 내 몸뚱이가 소우주고, 내 마음작용이고, 이내 몸뚱이에서 음양오행 굴러가는지, 호흡 수련 하나, 호흡 조절만 했을 뿐인데 다 드러나요. 요거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주역도 만들고 한의학도 만들고 다한 겁니다. 한의학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걸? 원시인들이 막 이렇게 아픈데 돌로 눌러보다가 찾았을까요? 경락을? 뭐 겁나 천재인 원시인이 그걸 알아냈을까요? 아니에요. 그 한의학 기원설에 하나가 있습니다. 선도설. 단학 닦은 사람들이 찾아냈다는 게 한의학 제일 유력설입니다, 사실은. 학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선도 닦은 사람들이, 선인들이 만들었다는 사람. 왜냐하면 에너지 수련 안 해보고 경락 다 몸에 열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프다고 여기 눌러보면 좀덜 아프고, 여기 눌러보면 덜 아프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선을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여기는 음양 오행 기운 중에 무슨 기운이 지나다니고 이걸 누가 얘기를 해요? 실제로 몸에 기운 돌려본 사람들이 알지. 근데 이건 상식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왜? 호흡 못할 사람이 없어요. 숨 모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음양 태극 오행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행 별거 아닙니다. 심장 앞에 차크라, 심장 뒤에 차크라, 이 상단전 차크라, 뭐 위에는 정수리도 있고요. 하단전 차크라, 밑에는 회음 차크라. 이렇게 해서 가운데 심장 차크라에서 인체는 오행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화가 계속 음양이 돌고 있어요. 이걸 확인하시고 음양 오행을 논해야 한번 확신에 찬 음양 오행론이 주장이 되지. 한의사분들도 흔들려요. 음양이 진리인가? 오행이 진리인가? 흔들리는 한의사분들 많이 봤어요. 음양은 맞는데 오행은 아니라는 분도 있고, 오행은 맞는데 음양이 아니라는 분도 다양합니다. 요거 자체가 다 미신이라는 분도 있고. 여기 홍의각당은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저희는 해봤고, 저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도한 대로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되는 거를 수없이 확인해 봤기 때문에, 저부터 제 도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도 이미 확인했고, 그래서 무조건 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요게. 요게 뭔 얘기 같죠? 하시면 다 됩니다. Thank you.